취재팀이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계속 뒤를 쫓고 있는데 오늘 뉴스 단독으로 확인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일이 터진 뒤에 철인 3종협회의 고위 책임자가 앞뒤 사정을 알고 있는 최 선수의 동료 선수들한테 건 전화 녹취입니다. 이 사건을 진화, 그러니까 덮는 것도 용기라면서 피해 사실을 더 말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법은 법이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처리한다 하는 식의 말까지 더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직접적인 폭력과 폭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곱씹어 보게 됩니다. 먼저 정윤식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지난달 26일, 대한철인 3종협회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날 협회 관계자 A씨는 최 선수 동료 선수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폭력이나 선배나 뭐 지도자들한테 당한 경험이 있으면 제가 지금 좀 듣고 싶어가지고. 역시 같은 날또 다른 동료 선수 C씨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세명 있다고 뭐 덜해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 다섯 명이 피해자가 있다, 여섯 명 있다, 큰 차이는 없어. 형을 받는 데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전화를 받은 선수 C씨가 혹시 피해를 당한 게 있더라도 굳이 피해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투로 설득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어 협회 관계자 A씨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법정에 가는 것도 되게 뭐 용기 내는 일인 거고, 이게 진화하는 것도 되게 용기 내는 거잖아. 그냥 이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 법은 법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할 테니까. 진화하는 것도 용기가 된다는 무슨 뜻일까? SBS 취재진이 협회 관계자 A씨에게 진화, 즉 사건이 정리되는 것도 용기라고 말한 건지 묻자 A씨는 진술하는 게 용기라는 얘기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전화를 받은 선수 C씨는 입막음을 강요당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녹음 뭐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큰 벌을 받지는 못할 거다. 될수 있으면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형님만 불쌍하게 됐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에게. 협회 측이 최 선수의 장례식장에서 선수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모두 촬영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애도를 표하는 장례식장 안에서 동료 선수들을 영상 장비까지 동원하여서 인터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협회 관계자 A씨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면담 내용을 발설하지 말도록 했을 뿐 사건 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상 녹화에 대해선 녹화를 해두면 선수들이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니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